자, 지금 우리 김도민 씨가 40대 초반이잖아요.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게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더 움직이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건 싫단 말이죠. 담배는 끊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. 남편 혼나고 있어요 지금. 자, 그러면 여기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영양제야. 이런 의미에서 영양제를 먹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저는 차라리 지금 드시는 영양제 다 없애세요. 없애고 식생활부터 바꾸고 운동하고 담배 끊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감 그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들이 개선이 된 후에 내가 얻은 건강을 계속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겠다가 영양제 정답이지 영양제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많이 혼나고 있어요 지금. 아니 선생님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 랜선 상담실에 아무도 상담 안 하면 어떡해요. 혼나는 줄 알고. 제가 약간의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. 예 선생님. 아 박영우 선생님 말씀이 100번 맞는데 결국 우리가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밀가루 음식 못 끊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것도 전혀 안 한다면 그래도 영양제로 그 손상되는 여러 가지가 조금이라도 보충된다면 영양제 드시는 걸 포기하시지는 않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영양제만 믿고 계속 사시다가는 영양제가 큰 도움이 안 되는 날이 올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쁜 습관 중에 내가 꼭 한 가지는 이제부터 버려야 되겠다. 이걸 설정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이 영양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저 이거 랜선 상담실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남편분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다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. 네, 오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예, 예 매우 아유.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. 김도민 씨, 홍은정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.